안녕하세요. 황인엽입니다. 지금부터 퀵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마리클레르에서 이렇게 또 화보를 촬영하게 됐는데요. 머리부터 메이크업, 그리고 의상, 그리고 오늘 컨셉까지 너무 다 제 스타일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크게 달라진 점, 이때는 머리가 검정색인데 지금은 좀 약간 브라운색인데 지금 머리도 괜찮으시죠? 네. 제가 향을 되게 좋아해서 인센스를 켜고, 그리고 지인한테 티 선물을 받아서 티를 마시면서 인센스 향을 맡으면서 창밖 보면서 멍 때리기 최고의 루틴.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명상을 지키지 못했어요. 아직 이제부터 명상을 하는 걸로. 죄송합니다. 명상을 실패했어요. 다시 한번 명상에 도전해서 다음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는 꼭 명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향수? 이제 또 여름이니까, 제가 또 향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름에 맞는 향수를 몇 가지 골라서, 어떤 날은 약간 상큼한 향? 어떤 날은 달콤한 향? 무작정 걷는다, 드라이브를 간다. 그리고 요즘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. 친동생이 퍼즐을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걸 줬는데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종이의 집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안나. 영화 중에는 스펜서를 봤는데 네, 되게 재밌더라고요. 크러쉬의 팁토? 팁토 뭐 이런 노래. 네. 이렇게 생초콜렛.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. 그래서 초코에 좀 빠져 있어서 생초콜렛하고 초코 아이스크림. 더우니까. 네. 제주도?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나서 한 번도 안 갔는데 제주도 한번 또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괴롭게 빠진 취미가 있다면, 인테리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되게 예쁘게 공간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쇼룸 같은데 혼자 가서 이렇게 막 1층부터 이렇게 막 돌다 보면 재밌더라고요. 인테리어가 요즘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는 분야가 돼서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조명. 네, 조명. 드디어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눈앞에서 마주보고 함께 시간을 나눌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되고 빨리 만나요. 네, 설렙니다. 퉁쳐요? 퉁쳐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, 네, 퉁쳐요. 우리 퉁쳐요.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, 오랜만에 이렇게 또 화보를 찍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색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